정호태 의원은 오송 철도산업 클러스터 육성의 법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청주 오송 일원에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철도종합시험설로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철도 분야 강소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.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철도공단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.